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라다 클래식의 자크르입니다. 오늘은 지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쇼스타코비치에 대해서 구라다 클래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쇼스타코비치는 되게 특이한 작곡자예요. 암흑한 시절을 보냈던 러시아의 작곡자입니다. 그때는 소련이란 나라였기 때문에 사회가 엄청나게 경직되어 있습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주제 하에 당이나 체제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음악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쇼스타코비치는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하지 못한 채 이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고 싶은 음악은 영화 음악 모음곡 등해입니다. 등해는 벌레예요. 등에 모은 곡은 총 12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쇼스타코비치 하면 보통 협주곡이나 교향곡을 중심으로 많이 듣거든요. 저희 지휘자들은. 그런데 등에 모은 곡을 제가 이번에 유심히 한번 들어봤습니다. 악보까지 꼼꼼히 살펴보고요. 상당히 재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당시 상황인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곡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체제로부터 뭔가 이렇게 눈 밖에 벗어나지 않으려는 노력이 또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 등에서는 전통음악,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완전히 반하는 음악, 형식주의, 더 쉽게 말해서 서유럽의 낭만스러운 음악들이 보여집니다. 너무나 낭만스러운 부분들도 많고요. 거기에 러시아 특유의 심장을 파고드는 서정성까지도 함께 들어있는 곡입니다. 참 재밌죠? 단, 당시에 유행했던 프랑스의 실험적인 음악은 살짝 배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영화음악이기 때문에 뭔가 복잡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영화는 누가 보냐는 거죠. 해외에 수출해요? 아니죠. 인민들이 보는 그러한 영화이기 때문에 조금 더 쇼스타코비치가 쉽게 자기가 쓰고 싶었던 음악들을 마음껏 펼쳐놓은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드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다시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맞는 음악으로 끝을 맺습니다. 아, 쇼스타코비치가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있었구나. 이 사람은 정말로 많은 것을 가슴에 품고 살았는데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다 풀어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까운 비운의 작곡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쇼스타코비치에 대한 이야기를 구라다 클래식에서 하고 있으니 그것도 함께 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 구라다 클래식 많은 청취 바라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쿨TV 지휘 배우고 합시다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쇼스타코비치 음악 모음곡, 원래는 영화 음악이었는데 거기서 발췌를 해가지고 모음곡을 만들었어요. 쇼스타코비치 영화 음악 등의 모음곡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꼭 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많은 색깔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동영상 끝 마무리에 등에 대한 링크 저희가 이쪽에다 올려드릴 테니 꼭 클릭하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쇼스타코비치의 영화음악 등에 모은 곡 12곡 전체 감상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크르의 음악 소개 시간이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